신명기 15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고요. 개역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성경 말씀 너무나 귀한 진리가 들어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리의 귀에 귀를 쏟게 됩니다.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진정한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지요. 정말 이 진실의 이 말씀들, 너무 오묘한 말씀들, 정말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도 너무나 재밌습니다.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For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as he has promised, and you will lend to many nations, but will borrow from none. You will rule over many nations, but none will rule over you.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 그리고 7년째 대회에서는 그 대불, 부채를 모두 다 면제를 해주는 이것을 지키게 된다면은, 돈이 없어갖고 그 받을 돈도 못 받고 더 어려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만 그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모든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나는 절대로 꾸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의 그 7년째 돼서는 그것을 모두 다 용서해주고 모두 다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If there is a poor man among your brothers in any of the towns of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do not be hard-hearted or tight-fisted toward your poor brother. 그래서 어디에서든 가난한 형제는 있습니다. 그 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그 형제에게 절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손을 움켜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베풀어주고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함께 거주하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언제든 가난한 형제는 우리는 돌봐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Rather be open-handed and freely lend him whatever he needs. 손을 그에게 펴서 언제든지 그가 필요한 대로 넉넉히 꾸어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정말 꾸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꾸어주는 것이, 꾸어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의 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Be careful not to harbor this wicked thought. The seventh year, the year for canceling debt is near, so that you do not show ill will toward your needy brother and give him nothing. He may then appear to the Lord against you, and you will be found guilty of sin.
하나님께 그 사람을 그 호소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꾸어주지도 않으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가 있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7년이 되면은 면제를 받게 될 것이니까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전에 막 닭달거리거나 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지요. 항상 절대로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끝까지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7년째 되어서도 못 갚을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면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은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들을 면제해 줄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꾸어주고 6년 동안 꾸어서 그것을 받고 그 7년이 되어서는 그 모든 것을 면제를 해주도록 해야겠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경우는 6년 동안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7년째에서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Give generously to him and do so without a grudging heart. Then, because of this,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work and in everything you put your hand to.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언더스탠을 해야겠습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웃이 가난한, 불쌍한 그런 가난한 이웃에게 그 돈을 꿔주고서는 그것을 못 갚는다고 막 닭달거리거나 그 아끼는 내 돈을 못 받아서 그거 어떡하나는 걱정도 하지 말고 아끼는 마음도 갖지 말고 그냥 줬다고 생각을 하고 더줄 수는 없을까 그렇게 더 살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셔서 더 꺼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풍성하게 줄수 있는 자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될수 있으면 많은 돈을 꾸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자를 받아야겠지만 6년까지는 받고 7년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면제해 줄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이라도 돈이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건 하나님의 또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야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줘야만이 도와줘야만이 그 나의 돈을 꿔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또한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황금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는 오늘 귀한 법칙을 잘 배웠습니다. 우리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절대로 독촉하지도 말고 그것을 나쁜 마음으로 저것을 못 갚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하지도 말고 나쁜 마음을 가져서도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